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정말 평생 감기를 그렇게 잘 걸리는 편이 아닌데요. 지난주에는 감기뿐만 아니라 몸살에다가 심지어는 독감까지. 예. 별로 관심이 없으신 표정이시지만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사실은 했었어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제가 확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아프다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물론 데려다 주면서 이 정도는 당신이 혼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긴 했지만 그건 본심이 아니죠. 그래서 병원도 데려다 주고 제가 어제 거의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다가 진짜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우리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놀랍게도 아침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내를 칭찬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뭔가, 제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강건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란 상대가 연약할 때 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거 노래 불러봤지만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기까지. 그 가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은 내가 강하고 세상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효용가치가 떨어졌을 때, 내게 이용할 만한 거리가 떨어졌을 때, 얻어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세상은 나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약해졌을 때, 부족할 때, 그때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가까이 오시고, 내가 가장 약해져서 신임 소리밖에 내지 못할 때, 그때는 정말 내 입 앞까지 오셔서 내 신임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가장 놀랍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지난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있다가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놀랍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주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을 받고서 애굽 왕 바로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본래 벽돌을 만들 때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이제부터는 벽돌 공급량은 벽돌의 생산량은 그대로 하되 필요한 집은 너희 스스로 구해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더 힘들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으셨던 그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바로 모세와 아론.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에게 갔다 온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당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는데 말도 안 되는 예상도 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함께 계속해서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팔로워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반응을 했겠죠. 왜 이러냐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 따라지지 않느냐고.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항변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리더는 누가 책임자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책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책임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드는 사람들.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라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에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든지 방법을 찾아내려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는 진짜 책임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책임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탁월한 리더는 진짜 책임자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모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말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모세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 하면 전무후무한 민족의 지도자, 그래서 그는 늘 믿음의 말만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는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냈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냈습니까? 전혀 믿음의 말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모세는 지금 그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믿음의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기도에 있어서의 핵심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을지라도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23절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3절의 말씀도 역시 이어집니다. 모세의 불평의 이야기죠.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 근데 오히려 바로가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우리를 구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불평의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다른 백성들 사이에 사실은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모세도 역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사람은 모두 같아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모세와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들었던 그 불평의 생각들을 누구에게 말하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말하였습니까?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마음에 드는 그 불평의 마음을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것이고요. 모세는 누구에게 말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우리 인생을 영원히 가르는 차이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느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문제가 있으십니까? 불평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그 말을 늘어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도는 대단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계속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믿음을 주신다. 아멘. 기도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에서 시작하고 불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 시작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어요? 너무 부족해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와는 반대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모세의 이야기, 이 모세의 불평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지, 어떻게 새 일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다음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이집트기 6장 1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6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불평의 말을 듣고서, 모세의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듣고서 모세에게 한마디라도 지적을 하시나요? 넌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될 것이다. 자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압도적인 능력의 차이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읽으니까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실은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상대할 나라가 없는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에서 바로, 즉 파라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신적인 존재예요. 신 그 자체라고요. 여러분, 누가 바로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 이집트, 그 가운데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 신적인 존재 파라오, 바로. 여러분, 이들은 아마도 조금이나마 그 노역이 조금이나마 경감이 되고 조금이나마 쉽게 일을 하게 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가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약한 존재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러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아이디어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떠오를까요? 이건 내가 생각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생각해서 고안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현실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아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이깁니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현실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로를 이깁니까?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말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부분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부분이 훨씬 더 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은 5장 22절과 23절 2절 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6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듣는 부분이 4배 더 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우리처럼 그냥 자기 말만 쭉 하고서 집에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즉 예를 들어서 5장 22절과 23절까지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안 구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너희를 구해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말하는 데만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요. 그 두 부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소리는 인간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시작됩니다. 내 생각은 바로 때문에 죽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해내겠다는 음성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들어야 현실을 뛰어넘는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만 비전이라는 것이 시작돼요. 모세에게도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 날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얼마나 비전을 구하시나요? 꿈을 구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인생에 꿈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실 분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비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시류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비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은 때로 말도 안 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외쳤을 때 누가 그 말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구한다면 먼저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들 이야기인데, 우리 아들이 그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착하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얘가 정말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 가정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였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맨날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셨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좋은 친구 만나서 될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좋은 친구가 일단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친구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아들이 언제까지 좋은 친구만 찾아다니겠어요?
내 아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내 아들이 주위에 있는 이 나쁜 친구들을 좋은 친구로 만드는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저는 이 기도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의 상태를 보면서 심히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매주 가는 축구 교실이 있거든요. 홍뭐뭐 축구 교실이라는 축구 선수 이름이 따져 있는 그런 교실을 매주 갑니다. 그 교실에서는 분명 우리 아들은 축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거기 다녀오면 항상 실망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반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분명 그 축구 교실에서는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는데 반에 갔더니 즉시 랭킹 2위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지만 이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집안에 축구를 못하는 DNA가 내려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축구 실력이 랭킹 2위가 되면서 갑자기 영향력도 랭킹 2위가 되면서 영적 리더는 되지 못했지만 아직 축구 리더는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들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앞으로 언젠가는 영적 리더도 되겠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세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요, 자신의 말을 확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확실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의 스펙이라든가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든가 자신의 과거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업적이 있으니 이런 스펙이 있으니 내 말 믿어도 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나 하나님 자신의 어떤 조건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찬양을 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찬양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느낌을 안 가지시나요?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딴 거 하나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막 이렇게 뭔가 꿋꿋하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굳은 열심으로 그 찬양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 속에는요.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내가 알렸던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원어적으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전능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의 조상들에게 나타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선택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선택하신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며 또한 선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구속자로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여기는지 모르겠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도 언제 그런 하나님을 만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꿈만 꾸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부러워하는 그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보다 지금 바로 네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란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부러워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주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의 성취는 지금 바로 모세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약속, 그 약속이 지금 모세의 때에 성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언제 오는가? 지금 모세의 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위기인 때. 그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요. 역설적이죠? 인생이 어려우시나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예요. 가장 깊은 어려움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할렐루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늘 말씀에서 많이 나눴는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현실 때문에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이 음성이 얼마나 귀한 음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신음소리는 가까이 와야 들리는 겁니다. 멀리선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들을 수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내 앞에 와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함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주셨는데 그 기억을 언제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하셨다고요. 여러분,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죠. 어떤 언약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민족, 그 민족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꿈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낼 때 기억하셨대요. 이건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봤더니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이 하나 있어요. 이 나라는 정말 못할 게 없는 나라처럼 보여요. 가장 강력한 나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 밑에 아주 압제받고 있는 소수의 이스라엘 그 노예 민족이 하나 있어요. 맨날 신음소리만 내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이집트를 선택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겠어요? 답을 못하시겠죠, 갑자기. 여러분, 이집트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더 강하고 더 강대한 나라 선택하면 꿈을 이루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선택하신다고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압제받는 노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계획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다른 선택, 다른 결정.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인간과 다른 선택. 인간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을 선택하셔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할 그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아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이집트의 압제 앞에서 너희를 빼내주고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선포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바뀌었는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에도 현실은 그대로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도 역시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항상 말씀의 선포와 현실의 변화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뭘 바꾸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말씀대로 온 우주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대로 나의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즉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거의 미친 짓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심각한 압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 전하기 쉬울 것 같지만 실은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조금 전에도 백성들로부터 심각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오늘 우리의 수는,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은 누구를 필요로 하냐 하면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그 음성을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대로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세상에 바라보면 현실을 분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낭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들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청년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있기를 축복해요.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아멘.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과 다른 선택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강력한 이집트가 아니라 약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가 적어서.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온전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십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십니다. 자신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십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자신이 강하고 자신이 온전하고 자신이 부유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집트를 쓰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썼다면 이집트는 자신이 잘나서 한 줄 알았을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 일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도움이 없는 인생, 가장 파워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목적이 나의 나 자신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목적은 나 자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나 자신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을 때 그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구원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나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기는 한데 하나님이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돼요. 예배조차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 내 만족이 목적이 되는 예배, 내 유익함이 목적이 되는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덧 예배 가운데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어느덧 내가 예배를 받고 있어요.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팀 잘하네. 오늘 전도사님 컨디션 안 좋으시네. 오늘 목사님, 네, 여기서부터 말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8절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회복이 아닌 새로운 비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넘어서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부르셨어요. 쓰러진 자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쓰러진 인생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셨나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당신이 겨우겨우 원상 회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겨우겨우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실 꿈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주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과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워라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시네. 포기하지 않으시
가장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 앞에 오셔서 나의 그 작은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 소망이 있나이다. 오늘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뢰십시오.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 놀랍고 대단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신음하는 자를 일으키셔서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됐느냐를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계획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주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세 번을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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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붙잡으셔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신음할 때, 그때 나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세워주셔서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과거로 보아서는, 나의 현재로 보아서는 도무지 나의 미래는 캄캄하게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